하셨습니까? 그런데 그 IT의 객관적인 평가 저도 동의를 합니다.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객관적 평가를 해내기는 어렵고요. 또 똑같은 특허라고 하더라도 A기업에 주는 그 값어치와 B기업에 주는 값어치가 틀리죠.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계적인 자동평가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특허의 가치 또 IP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.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런 그 권리화된 특허뿐만 아니라 그 초기적인 아이디어, 그 다음에 그 이걸 여러 가지 특허가 한 대 묶여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그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, 수조를 여기에 갖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IP 가치 평가를 이런 기계적인 자동적인 평가 시스템에만 의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적절히 발전을 시켜 나가되 뭐 종래의 그 전통적인 그 가치 평가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지 그 김홍일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신뢰받는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